폭염에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더울수록 강해지는 말벌의 공포.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말벌이 요즘에 저 집 추념에 들어다가 많이 덤벼요. 그 옆집이 벌집이 이렇게 크게 지었었는데 그 벌이 막 날라다니고 내 머리를 쏴.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말벌과의 아찔한 한판 승부. 말벌은 폭염 속 기승을 부리는 말벌과의 사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말벌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에 찾은 곳은 충청남도 아산시. 말벌의 공격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말벌 제거 전문가들이 출동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작전 회의를 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19년 됐어요. 17년 정도 됐어요. 와. 한 20년 됐습니다. 네, 세 사람 모두 말벌 채취 경력만 약 20년. 베테랑의 내공을 자랑하며 신고받은 현장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때 눈에 띈 건 건물 모서리에 위치한 말벌집. 본격적으로 말벌집을 제거하기 전에 매서운 공격에 대비해 완전 무장을 하는데요. 어디에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글 착용도 필수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말벌집.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인기척을 느낀 말벌들이 경계심에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자, 여기서 20년 경력의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말벌떼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입구를 봉쇄하고 단숨에 말벌집을 제거합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벌들이 집을 많이 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뜨겁고 더워서. 말벌과의 사투는 시간이 생명, 서둘러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주택가가 아닌 농가 근처의 산이었는데요. 벌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이 저 농사 지시는 분들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요 근처에서 좀 찾아보려고요. 산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보다 힘든 작업이 예상되는데요. 그때 잠깐. 벌 많어. 넌 나오잖아요. 들어가고. 무서운 속도를 자랑하는 말벌들이 발견됐습니다. 보이시죠? 근처에 말벌집이 있다는 건데요. 우와, 저 벌떼들 뭐야? 말벌집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집중 공략하자 매섭게 공격을 퍼붓는데요. 침입자 때문에 예민해진 말벌들. 독을 뿜으며 달려들어 잠수도 투쟁을 붙일 수 없습니다. 드디어 말벌집을 발견했는데요. 땅속에 숨어있어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 시야 확보를 위해 흙을 걷어내자 3단으로 촘촘하게 지어진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말벌집. 안을 가득 채운 건 말벌의 애벌레들인데요.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주어진 이들 만의 영양식. 네? 네? 저거를 그냥 꺼내서 드십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저요? 응. 아, 농담이 아니고 정말 괜찮아. 잔 되니까. 눈 딱 감고 맛보는 제작진. 다 말해주는데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